안녕하세요. 저는 한동입니다. 이번 활동은 데자뷰라는 곡이에요. 어때요? 앞머리가? 약간 그 시절 돌아간 것 같은 느낌. 앞머리 다시 하니까 또 금발이라서 그쵸? 한번 봅시다. 그때 얼굴 보여. 아! Out in this pain 모든 걸 버린 그날처럼. 예. 잠 하는 거야 아침에 일찍 시작해서. 아니요? 아, 망가져요. 아, 네, 가발이에요. 저는 진짜 자른 자신이 없어요. 활동 때는 어워트지는 멋있게 하려고. 그래서 앞머리를 안 자르기로 했어요. 진짜 고민 있어요. 아까 괜히 했나?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나이 들었는데 어린 척하는 느낌. 뭔지 알죠? 젊은 척. 지금 앞머리 색이 되게 잘 맞았죠? 제가 아침에 그냥 샘이 그냥 한번 대보자 색 한번 맞추자 하려 했는데 제가 오늘 쓰면 안 돼요. 왜냐면 제가 아직 머리 안 붙였거든요. 활동 직전에 붙이려고. 그리고 지금 뿌리 엄청 자랐어요. 여기 보면 아실 텐데 이거 제가 가리려고 했습니다. 와 라라라라라라라 날 좋아한다고. 왜요? 잘 나오잖아? 어때? 마음에 들어? 응, 마음에 들어. 배고파요, 나. 그럼 담이 얼굴 감상 시간 1분 30초 줄게. 왜 이렇게 많이 줘? 몇 초면 된다고 생각하세요? 3초. 본인 얼굴 감상이? 야, 미술품도 3초도 안 보겠다. 사람을 사로잡는 시간 단 3초. Just one 10 minute. Just a 10 minute. Just a 10 minute. 내 것이 내 시간. 나 지금 찍는 거야. 너 정말 나 정말 좋아하는구나. 감사합니다. 어, 윤아 할래? 이거? 네. 너무 어렵던데. 야, 그거 땄어. 야, 나 알려줘. 너 요즘 춤 많이 딴다. 머리 기를까지 할까? 제 엉덩이 훈다고 싶어. 막혔네요. 세상 무야 걸작이다. 주소를. 야, 되겠어? 옆작이지? 잘하시거든요. 누구? 몰랐어? 누구? 몰랐어? 누구? 성광님 태권도 잘하시잖아. 야 잘못했어. 태권도 잘하시잖아요. 그럼 시청 같은데. 너 유머를. 아니야. 근데 아무튼 태권도 되게 잘하시거든요. 안녕하십니까. 드림캐쳐 부르의 명곡 대기실에 나와 있는 이시연 기자입니다. 이 기자. 이 기자. 저희는 여기 와서 챌린지 농사를 하고 있어요. 많은 분들이 저희 OOTD 챌린지를 많이 해주셔서 참 감동이고요. 그 중에 우리 마독스님이 저희 곡에 참여도 해주시고, 네. 그리고 되게 저희와 이제 가족 같은. 동의 안 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. 아무튼 그런 관계인데 오늘 여기서 대결을 하게 되었고 그래요. 무슨 말 하려고 했죠? 아, 우리 챌린지를 주셨는데 첫 춤이래요. 첫 춤이어가지고 너무 감동이었고 이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에 눈물이 글썽했어요. 영상 편지. 눈물이 글썽했어요. 너무 고맙고 다음에도 잘 부탁해. 매력 만점 걸그룹 드림캐슬. 이게 무슨 일이야? 아니 지난번에도 완전 앞선서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앞선서예요 여러분.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. 얘들아 화이팅 하자. 네.
지금 시각 6시 4분. 잠깐의 쉬는 시간을 얻었어요, 저희는. 오늘 언제까지 가야죠? 20분. 와. 제가 오늘 딱 진짜 치킨을 먹었거든요. 딸이 먹기엔 치킨이 딱 좋아, 그치? 매니저님의 치킨이 딱 추천했어요. 떡볶이도. 그러니까 제가 어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어묵을 내가 다 먹어버렸어요. 제가 다 먹은 거예요, 이거는. 그래서 전 떡을 안 먹으니까 이거를 국물에다가 범벅시킬 거예요. 근데 이 떡은 쌀떡이야, 그 쌀떡이래, 언니들이. 아. 이렇게 해서 맛있다, 맛있다. 이렇게 해가지고 하! 이렇게 흘리는 거야, 원래? 흘리려고 이거 까는 거야. 아닌데. 옷에만 흘리는데. 조금 튀긴 것 같긴 한데. 아니야, 이게 틴트야. 이거 틴트야. 이렇게 틴트를 더 흘리고 다니는 거 언니는. 아, 그럼 손이 붙어가지고. 야, 근데 진짜. 근데 아. 오랜만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먹었다. 풍선이야? 그냥 엄청 웃으면서 했어요. 나보다 어린 사람은 없겠지. 그냥 속으로 내가 제일 풋풋하다, 제일 상큼하다. 언니 그 우리 무대 끝나고 내가 딱 올라가자마자 붕어빵을 하나 이렇게 딱 뜯어서 먹고 있었어. 근데 이제 그 마독스님 무대를 한 거예요. 그래서 무대 하면서 이제 계속 먹으면 너무 예의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집중해서 이제 손에다 붕어빵 반 이상을 남기고 이렇게 손에 들고 있었대. 카메라 안 잡히게 내리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. 근데 갑자기 나한테 말을 이제 시키시는 거예요. 어떻게 보셨어요? 그래서 붕어빵 이렇게 반 내려놓고 이렇게 대답하고 먹을 타이밍을 계속 못 잡겠는 거예요.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또 눈치 보면서 반대쪽 라인 말 시키시길래 그때 먹었어. 그때 시작하기 전에 그 피디님께서 빵이랑 이런 거 다 자유롭게 드세요 이랬는데 다른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잘 먹었지? 그 반대 테이블 보니까 빵이 하나도 없어. 너 가야지 무대에 내려오니까 나한테 내가 먹고 싶어. 누가 먹었어? 아니 붕어빵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도 없어졌어. 그럼 두 개가 내가 눈으로 이렇게 딱 세고 있었다. 붕어빵 두 개, 저거 내 거. 근데 가기 전에 딱 봤는데 붕어빵이 하나로 줄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담이야 뭐라고 했지? 그거 드신 거예요. 다행히 붕어빵 하나 남아 있었어. 붕어빵. 어떻게 희한하게 그게 다 잘 드셨죠? 코드 남았어. 아니야. 치아 확인하고 입 수정 하고 재밌게 웃고 올게요. 멘트도 잘 하고 그래도 분위기가 좋아요. 되게 조금만 이렇게 해도 잘 띄워주셔서 MC분들이 MC 선배님들이 안 돼. 마음이 좋습니다. 배 너무 부른데. 빵은 쳐다보고 야. 야. 마. 감사합니다. 제한 시간이다. 그래서 수정이 제한 시간. 킹받아. 왜요? 그러시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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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그랬니? 그래. 왜 또 두 번은 안 하시네. 네가 그랬니? 누구세요? 저는 녹초가 되었어요. 한 1부, 아직 1부, 이제 1부 했는데
빠바. 하지만 힘을 내볼 걸래.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. 빠바. 스쳐가는 얘기뿐인걸. 촬영 제가 중간에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지금에서야 나타났지만 이거는 이제 촬영 중간에 당 떨어진다고 당 충전하라고 이제 그 찬우님께서 이거 주전부리 이것저것 엄청 많이 사다 줬어요. 센스 너무 감사히 잘 먹었어요. 이 반토막 혼자 다 먹었어요. 아 그리고 아니 오늘 무대에서 저도 처음 본 무대도 그 처음 본 분들도 있었고 봤지만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신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아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. 그리고 악기들도 이렇게 다재다능하게 모든 분들이 다 잘 다루시는지 그걸 보고 뭐지? 나는 여태 악기 안 하고 뭐 했지? 너무 멋있는 거예요. 굉장히 섹시하고. 악기요? 저는 오늘 베이스. 베이스가 그렇게나 섹시하더라고요. 그리고 바이올린에 대한 그 매력도 되게 많이 느끼긴 했는데 저는 베이스가 조금 제 스타일에 좀 오랫동안 뭔가 배울 수 있겠다 싶은 느낌이 들었는데 너무 멋있었어요. 모든 분들 좀 너무 멋있었고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네요. 이렇게 직접적으로 콘서트장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의 무대를 직접 보는 게 힘들잖아요. 한꺼번에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. 근데 오늘이 정말 나의 힐링되는 순간이었다.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저희 무대도 다 같이 함께 즐겨주시는 많은 분들도 감사드리고 좀 저희 그룹만의 컨셉이 있잖아요. 살짝 그 다크한 느낌의 그런 컨셉으로도 한번 분명해서 제대로 한번 진짜 부숴보자 하는 이런 무대를 한번 해봤었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이번에는 리메이크도 했고 또 오랜만이어서 좀 다 같이 화합의 장을 한번 이뤄보고자 풍선도 너무 좋았는데 더더욱 욕심이 많이 생기는 거죠.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니까 다음에도 꼭 또 불러주시면은 진짜 꼭 1승은 해보고 싶다. 왜 이렇게 힘드니? 그러면 우선은 또 옷갈을 하고 퇴근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활동도 한번 잘 지켜봐줘요 여러분. OOTD 오늘 여기서 챌린지 진짜 많이 찍었거든요. 다음에 또 볼게요. 안녕. 아 그리고 나 오늘 앞머리 잘랐다. 여러분 제가 지금 상태가 굉장히 그렇게 보이지만 근데 꼭 하고 싶어요. 제가 진짜 좋은 거 모르고 이렇게 현장에서 말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요. 와 제가 너무 영광이에요. 언제 이렇게 네, 너무 영광했어요. 아니 뚝딱이 제가 뗄 수 있는데 뭐라고 싶다 언제 이렇게 현장에서 라이브를 들을 수 있다 근데 너무 문지르면 이거 진짜 믿기 않았어요. 프레임한 거 끝! 네, 멋진 아티스트 분들과 같이 해서 진짜 영광이었고 맞아요. 다음에 우리 또 열심히 해서 1승 가자! 1승 가자! 네 진짜 귀호강 시크 타고 갑니다. 아 그리고 오늘 너무 재밌지 않았어? 되게 오랜만에 촬영이었어가지고 그래도 나름의 그 긴장감이 좀 많았거든요. 맞아, 근데도 맞아. 생각보다 분위기가 너무 편안했고 맞아요. 재미난 시간도 되게 많았고 맞습니다. 무대도 진짜 알찼었던 무대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맞아요. 우리는 이 다음에 또 어떻게 또 다른 이미지를 또 보여드릴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. 네, 네. 그렇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까지 드림캐쳐였습니다. 네, 그 제가 춤을 잘 추는데 네, 일단 한번 알려드릴게요. 맞아요. 욕심은 나가지고 끝나고도 했는데 와, 네, 그러면은 시작할 때 네, 원, 투, 쓰리, 포 네, 그다음에 네, 원, 투, 쓰리, 포 원, 투, 쓰리, 그죠? 원, 투, 쓰리, 뭐 프리 제스처 원, 투, 쓰리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딱 나타날 거예요. 죄송합니다. 아, 네. 그다음에 오, 노래가 나올 건데요. 괜찮아요. 가슴 오, 오, 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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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렇게 두 번 가슴, 골반, 옆 벌리고 여기 머리 이렇게 목을 당긴 다음에 쉿. 음악만 한번 들어보세요. 안녕하세요. 안 어려워요? 어려워요. 제가 한번 열심히 나와요. 네. 끊을게요. 한번 들어볼게요. 네. 네. 이렇게 떨어져.
괜찮아요? 하나씩 이미 넣나요? 아 너무 감사합니다. 그런 거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진짜 멋있었어요. 감사합니다. 저 약간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. 아 저희 너무 잘 봤습니다. 제 마음속에서 1등하셨어. 네 진짜. 그럼 됐습니다. 아 네 그럼 됐어요. 아 진짜 그럼 됐다. 나머지가 진짜 대박이에요.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. 조심히 가세요. 조심하세요. 네, 연락주세요. 네. 신고 끊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조심히 가세요. 아, 네, 제가 파치드 팬들 그 경연하실 때부터 제가 엄청 좋아했거든요. 하이라인이라는 노래를 했는데 하이라인! 네, 그 노래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때부터 엄청 좋아했는데 종종 겹쳤었어요. 근데 막 이렇게 대화할 기회는 없었고 스쳐 지나가기만 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같이 챌린지도 보내주시고 어려운 부탁이었는데 흔쾌히 도와주셔서 감동적이고 네, 정말 수고하셨습니다. 효과하고 갑니다.